안녕하세요, BKL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대구 인근에 있는 가벼운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산행의 목적지는 대구 달성에 있는 금계산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Let's go! 여기는 제 2주차장이고요. 이쪽에도 주차할 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달성군 군청이고요. 이쪽에도 주차를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카와 함께 대구에 있는 금계산이라는 곳에 간편하게 산행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인사해. 안녕. 저희 오늘 등산 파트너인 조카와 저희 어머니입니다. 달성군청 뒤편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길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달성군청에서 조망점을 지나서 금계산 정상으로 갔다가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여기 금계산 방면으로 0.2km, 정상을 2.3km 가시면 됩니다. 그럼 금계산 산행 시작하시죠. 물다리를 통과하면 눈앞에 보이는 다른 등산길이 보입니다. 우와, 경사. 금계산 정상까지는 2.1km 가면 됩니다. 저 방면으로.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 토요일이고요. 날씨는 이제 점점 겨울이어서 조금 이제 추운 느낌이. 걷기 좋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신복신하게 초반 산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그냥 가볍게 왔었고요. 어제 지금 한참 저희가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포르투갈하고 한국전, 네, 그걸 본다고 오늘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한 4시까지 가족들과 다 같이 TV를 보고 그렇게 가족들과 같이 응원을 하고 충분히 잠을 자고 이렇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금계산을 오게 되었습니다. 1km 정도 걸어오니까 이 벤치가 있습니다. 정상까지는 2km. 그래, 시야라. 햇살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내리쬐는 금계산은 조용한 산입니다. 여기 금계산이 제가 한 15분 정도는 좀 경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1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완만한 등산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상까지는 1.3km가 있는 표지판이 있고요. 여기 이제 넓은 그네를 탈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정상으로 계속 가볼게요. Let's go! 저희는 지금 이제 능선 쪽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의 조카 소연이
열심히 올라옵니다. 삼촌의 카메라가 신기했는지 들고 가더라고요. 아직 초등학생 2학년인데 귀엽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가면서 걷는 걸음이 무척 귀엽네요. 한 번씩 조카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650m 남았습니다. 야, 날씨 좋다. 날씨 좋아. 응? 가자. 하늘 멈추는데서. 야, 하늘이 봐, 맑아. 옳지, 옳지, 올라가. 아, 따시네. 보고 할머니 곳에 좀 많이 갔다. 할머니 저 앞에 갈까? 언제 저기까지 갔어? 어떻게 하니까 어디 있어? 저 있네. 근데 거기 어디 뭐래? 앞서 여기 자, 여기 그런 거 아니고 걸린 거야. 앞서 아니고 산행을 시작한 지 한 시간쯤 되어 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계단만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정상임을 다 알려주는 이렇게 이제 계단이 나오죠.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계단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만 올라가게 되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야, 이제 정상까지 0.1km 닿았습니다. 야, 저기 작게 아주 작게 정상석이 보이죠. 금계산. 금계산 정상 주위의 모습을 제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대구에 이쪽으로 가면 이게 고령 합천 쪽으로 가는 도로가 보이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경치가 좋습니다. 다 보이고. 야, 니 전체가 있는데 뭘 거기 없어. 말고 있는데. 정상 금계산에서 둘러보고 이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석은 이제 비교적 작고요. 그리고 뭐 조망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금계산 하산을 이제 완료했고요. 현재 총 소요 시간은 제가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갔다 오고 왕복 보니까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반이 저희는 이제 총 휴식 시간 포함해서 2시간 반 정도가 되었고요.
넉넉하게 한 2시간이면 왕복이 충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